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입니다. 제발 셀티어스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또 찍다가 또 누구세요? 또 하면 또 안 되니까.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오늘 또 제가 또 위장마 스파셜을 또 촬영을 하는 차는 바로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셀토스가 원래 페이스리프트가 원래는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해서 빨리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엔진에 대한 스펙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결과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날렵해지고 좀 많이 디자인이 좀 이뻐지고요. 그것도 중요한 건 실내의 디자인이 약간 그 미니 소렌토 같은 느낌? 소렌토의 미니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릴. 이 그릴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약간 소렌토보다는 이 스포티지. 이 스포티지의 디자인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라이트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 밑에 범퍼의 디자인은 기존의 셀토스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날렵해지고 약간 좀 두꺼워지고 그런 맛은 있거든요. 기존의 셀토스가 디자인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셀토스는 약간 좀 날렵해지면서 약간 젊은 취향을 좀 많이 노려본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넷의 길이라든가 이 차량 전체적인 길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존의 모델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설이 있죠. 셀토스가 하이브리드 나온다?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안 나옵니다. 기존의 엔진 스펙은 그대로 이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시겠지만 준중형 SUV나 그 이하 경차라든가 그런 차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하이브리드 자체라는 엔진은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원가 자체가 굉장히 비싼 엔진이기 때문에 중형차 이상급부터는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지만 이 이하급의 차들은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측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휠의 디자인은 이 종전에 깡통, 셀토스 깡통 휠 아시죠? 그 디자인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휀다를 보시면 이 휀다에 휀다 등이 있죠. 이 등이 있는 이유가 깡통. 깡통만 있어요. 왜냐면 이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법적으로 이 휀다 등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휀다 자체는 그대로 이행을 한다. 그리고 이 측면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가렸는데 이 측면 디자인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실내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장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예, 큰 변화 없기 때문에 뒷좌석의 공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토스의 측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A필러 각진 거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 이 끝부분이 삐죽한 거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이번에 뒤에 리어의 디자인을 보고 계시는데 이 리어의 디자인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는 약간 북붕빌라는 이 발음 하면 안 되나? 일본빌라는 예,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셀토스가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끝나요. 예,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플레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플레터가 아니라 이제 방향지시등, 후진등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플러 팁의 디자인이 좀 들어갑니다. 예, 원래 예전에는 그냥 범퍼의 디퓨저였는데 이제는 머플러 팁 부분에 이제 디퓨저 같은 이제 약간 백이라인 같이 보여주게끔 하는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전구는 뭐 기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스페셜들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전에 저번 주에 약속을 했듯이 위장막 신차 소식 많이 전달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좀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목소리가 좀 작은 점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영상 보실 때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드시면 돼. 자, 더 신차 소식에 대해서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결론 하나입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외관상의 큰 변화는 있다. 그리고 엔진 스펙은 하이브리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